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메이터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고 콤보 공격하는 방법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가정하에 바로 만들어 보는 과정이니 애니메이션이 없으신 분은 믹사무나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 에셋 3인칭 컨트롤을 기본으로 제작하였으니 이 에셋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단 카드 섹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캐릭터를 선택하여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하는 애니메이터를 선택하여 열어줍니다. 기본 이동과 점프, 공중에 있을 때 동작하는 애니메이션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격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겠습니다. 단일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게 되면 지저분해 보이니 스테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Create Sub State Machine을 선택합니다. 구분 지어주기 위해 이름은 어택이라 정하겠습니다. 입력값을 추가하기 위해 왼쪽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트리거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어택이라 정하겠습니다. 이동 블렌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어택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수 있게 메이크 트랜지션을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어택에서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다시 이동으로 되돌리기 위해 연결합니다. 어택으로 가는 방향의 트랜지션을 선택하고 컨디션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여기에 어택 트리거가 들어오면 공격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게 합니다. 해제 엑시트 타임의 체크는 해제하여 이동 중 공격 애니메이션이 바로 실행되게 합니다. 어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빈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각각 공격 애니메이션을 추가합니다. 저는 3개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엔트리에서 각각 애니메이션에 연결해줍니다. 애니메이션이 종료되면 빠져나가게 각각 애니메이션에서 엑시트로 연결합니다. 각각의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수 있게 구분 지어주겠습니다. 파라미터에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인트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어택 카운터라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도 적용해주기 위해 엔트리에서 트랜지션을 추가해서 연결합니다. 트랜지션을 보게 되면 순서가 맞지 않는데 첫 번째 공격을 맨 위로 올려줍니다. 컨디션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어택 카운터를 선택합니다. 값이 동일할 때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게 이퀄로 선택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0, 다음은 1, 마지막은 2로 설정합니다. 키 입력을 통해 실행할 수 있지만 확인할 수 있게 버튼으로 정하겠습니다. 버튼을 생성하고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캐릭터를 드래그하여 추가하고 애니메이터 set trigger string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어택을 작성합니다.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기에 어택 카운터를 정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어택이라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애니메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변수를 작성합니다. int 변수 hash 어택 카운터를 작성하고 애니메이터의 string to hash를 이용하여 파라미터에 접근해 값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시작 시 try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애니메이터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bool 타입으로 해당 컴포넌트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해서 예외 처리해 주셔도 됩니다. 이 함수는 get 컴포넌트와 동일합니다. 버튼에서 값을 입력해 주기 위해 int 함수를 작성합니다. get에 람다식으로 애니메이터에 get integer을 작성하고 해시 어택 카운트 값을 적용합니다. set에 람다식으로 애니메이터에 get integer을 작성하고 값을 받아 해시 어택 카운트 값에 적용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어택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버튼 이벤트에 어택 카운트 함수를 호출하고 값을 0으로 적용합니다. 버튼을 복사하여 두 개 더 생성합니다. 어택 카운트 함수 값에 1과 2를 적용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각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공격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버튼을 계속 누르고 그만두게 되면 의도치 않게 공격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어택 리셋이라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인스펙트에서 입력 가능하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스트링 변수로 트리거 네임을 작성합니다. 상태 머신에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모노 비헤이비어는 제거하고
state machine behavior를 상속받습니다. onStateExit 함수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작성되며 애니메이터에 resetTrigger 함수를 호출합니다. 인자값으로 트리거 네임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전에 버튼을 계속 눌러도 연속적으로 애니메이션이 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애니메이터 창으로 이동합니다. 어택 상태 머신을 선택하고 인스펙트에서 Add Behavior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까 작성한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네임에 어택을 작성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버튼을 계속 눌러도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다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격 3개를 콤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두 애니메이션에 연결된 트랜지션을 제거합니다. 첫 번째 공격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을 연결하고 다음으로 세 번째 공격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각 공격에서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면 이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엑시트에 연결합니다. 각 공격이 연결되는 트랜지션에 어택 카운트가 0이면 실행되게 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게 어택 트리거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동작이 부드럽게 이어지게 해주겠습니다. 다음 공격으로 이어지는 트랜지션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전환 설정에서 애니메이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현재 공격에서 다음 공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격의 마지막 지점에 다음 애니메이션이 오도록 이동시킵니다. 찾았다면 duration을 해당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in이 전환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out이 전환이 완료되는 지점입니다. 이 거리를 좁힐수록 빠르게 전환됩니다. 재생시켜보고 완료되었다면 다음 공격도 동일하게 수정합니다. 완료되었다면 다른 공격이 없으니 추가해주고 실행되게 트랜지션을 연결합니다. 각 어택 카운트 값을 추가하여 해당 공격 버튼 클릭 시 실행되게 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많아지면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동일한 부분은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스테이트 머신을 추가하고 콤보 공격은 묶어주기 위해 이름은 콤보 3이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보 공격 애니메이션을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서브 스테이트 머신을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애니메이션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이제 깔끔해져서 보기가 편해졌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공격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한 만큼 공격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공격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콤보 공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당 공격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면 애니메이션 창에서 그에 맞게 이벤트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